지난 25일 아시아판 스파이스걸스 오디션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아시아판 스파이스걸스 오디션은 한국, 일본, 중국, 인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선발된 후보들을 놓고 경합을 펼쳐 최종 5명의 주인공을 가려내는 프로젝트인데요. 일찍이 한국 대표 트레이너로 가수 윤도현이 선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. 트레이닝을 비롯한 선발 과정은 TV 특별 프로그램 10편으로 제작되어 미국, 영국, 유럽, 아시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.